커튼 소스 사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컨트롤 키 누르고 휠 버튼을 돌리면은 이렇게 예,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서 예, 이미지를 미리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20.jpg죠? 그러면 여기에 요 파일이 이 파일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서 아 이게 요거구나, 나 이거 써야겠다 그러면 차례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커튼을 써야겠다. 예, 이거 뭐 커튼이 아니라 옥상 어디에 이렇게 널어놓은 이불천이네요, 그죠? 예, 요런 것도 있고, 예, 요렇게, 요런 커튼이 있습니다. 각종, 이것만, 이 커튼만, 이 소스만 있어도, 뭐, 웬만한 커튼은 직접 모델링 하지 않고 써도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여기 보니까, 예를 들어서, 세 번째, 두 번째 거 한번 써볼까요? 예, 요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. 그러면은, 볼 것도 없이 이거죠? 0035 커튼 23. 0035 커튼 23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헤딩 폴더에 들어가시면, 여기 폴더 하나 더 있어요. 이렇게. 맥스고 FBX니까 맥스 파일은 버전을 탈 수가 있어요. 2022 버전, 최신 버전이니까 안 불러오는 버전이 없겠죠. 그래서 옛날 버전이거나 아니면 뭐 블렌더나 마야 같은 다른 프로그램 쓰시면은 FBX 파일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. 맥스 파일을 탑뷰에서 드래그 할게요. 탑뷰에서 파일을 직접 뭐 임포트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드래그 합니다. 이렇게. 그러면 오픈하시면 안 돼요. 이 머지를 해야 예, 기존 파일이 있으면서 들어옵니다. 들어왔어요. W 무드에서. 안 보이지만 여기 가운데 그죠? 이렇게 딱 들어왔습니다. 피 퍼스펙티브에서 한번 볼게요. 여기 있네요, 그죠? 이렇게 집어넣고 얘가 지금 그룹으로 묶여져 있습니다. 그래서 왜 나는 독립적으로 선택하고 싶은데 왜다 되지? 그러면은 그룹해서 언그룹 이렇게 작업하시면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이 됩니다. 얘는 요 왼쪽으로 가야 될것 같네요, 그죠? 그래서 안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집 안쪽으로 이렇게 밀고. 요런 요쪽으로 이렇게 밀고 얘는 요쪽에다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좀더 예, 안쪽으로 밀어야겠네요. 이렇게 사용하시면 커튼 모델링을 못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 수는 있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, 그죠? 예, 그래서 그냥 이 소스 이렇게 활용해서 작업하시면은 쉽게 예, 커튼을 예, 만들 수 있겠습니다. 이쪽엔 뭐또 다른 커튼 하나 배열하고 이러면 되죠. 자, 재질이 안 들어와 있어요. 언뜻 봐도.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 재질이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예, 이게 재질이에요. 요 JPG 파일이 요게. 그러니까 요 폴더를 그대로 요 위에 여기 탐색기에서 이렇게 딱 하늘색으로 이렇게 되게 만들어 놓고 컨트롤 C 누르셔서 복사를 합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커스터마이즈 컨피규어 프로젝트 패스 있죠. 여기서 익스터널 파일즈 외부 파일을 찾는 겁니다. 애드 하셔서 글로 들어갈 필요 없죠.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. 여기다가 그 경로를 컨트롤 V에서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use pass 누르시고 OK 누르시면은 예, 이거는 먼저 다른 이거는 뭐안 뜨든지 뜨든지 할 거예요. 그냥 OK 누르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이제 한번 렌더링 한번 해볼까요? 예, 이렇게 커튼 이렇게 재질이 입혀져서 렌더링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. 디노이즈를 체킹 해제하고 예, 보시면은 저 재질이 입혀져 있죠. 색깔 보이시죠? 예,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른 것도 다 똑같아요.